육아 힘들죠. 아이 키우기 힘들죠. 힘들죠라는 그 단어가 저는 사실 좀 문제인 것 같아요. 아이 힘들죠 이렇게 하면 내 아이 힘든 아이로 만드는 거거든요. 내 아이를 힘든 아이로 몰아세우고 힘든 아이로 보고 있지 않나? 그걸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. 언어 사용 말하는 게 있잖아요. 그게 정말 무섭거든요. 말하는 대로 된다라는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들어보셨잖아요. 내 아이가 지금 정말 힘든 아이인가? 내가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런 건가? 우리 집이 지금 이렇게 힘든가? 내 일이 이렇게 힘든가? 힘들다는 말을 한번 생각해보고, 아이로 인해서 내가 행복한 것들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거든요. 아이를 볼 때, 어떨 때 행복하세요? 라고 물으면, 나한테 웃을 때, 엄마 할 때, 엄마 괜찮아? 막 토닥토닥 거릴 때, 아이로 인해서 내가 행복한 거를 막 찾아서 이제 적어봐야, 적은 거를 아이한테 말해줄 수도 있어요. 엄마가 넌, 네가 이렇게 웃을 때 너무 행복해. 이렇게 쏙 안으면 너무 행복해. 뭐, 좋아. 내가 고맙다는 말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, 행복하다는 말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, 고마워라는 말을 많이 하면 이 아이도 다 고맙다는 말을 많이 하면서 고맙다는 말을 많이 들으면서 살게 되잖아요. 그런 거 아닐까?